지난주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던 송수연 제천시 의원이 8일 만에 사퇴 의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지역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 복귀한다고 밝혔는데 의회 정상화를 위한 내부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의원이 사퇴 의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철회서에서 의장의 사직서 보류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한 지역구 시민들의 피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사퇴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공백을 막은 제천시의회는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은 송 의원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대해서 의정활동 잘해주고 제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한 갈등 봉합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송 의원은 개인 SNS에 사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지우 예비후보 공개 지지 선언 후 같은 당 일부 당원과 시의원의 인신 공격으로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직서를 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하면서도 충분한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천 참여연대가 제천시의회의 자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